맨해튼 32가 한인타운이 새롭게 변합니다. 앞으로 뉴욕시 청소 차량이 정기적으로 32가 도로를 청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웨스트 32가를 중심으로 한 한인타운. 32가 브로드웨이 입구에는 코리아웨이라는 이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뉴욕 한인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거리는 그동안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거리의 오물들로 늘 악취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깨끗한 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청소날 주차금지 표지판이 새로 붙고 도로 보수공사도 곧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주 시 청소국에 청소 차량이 청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2가 북쪽 거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남쪽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청소 시간대 주차를 금지합니다. 주차 금지 시간은 양쪽 다 오전 6시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그전에는 청소가 좀 들렸는데 앞으로 더 깨끗한 한인타운이 된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차 표지 금지가 없어서 도로 보수 공사도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뉴욕시 교통국 DOT가 나서서 32가 도로 보수 공사를 9일 오전부터 시작했습니다. DOT는 10일 새벽까지 32가 남쪽 도로와 인도 사이의 보수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0년 이상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이라는 맨하탄 이 중심가가 아직까지 청소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한 번도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국에서 청소를 하진 않고 또 페이브먼트를 하고 싶어도 교통국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있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시하고 우리 또 뉴욕 한인에서 연결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저 청소 사인도 붙이고 또 이 패빙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뉴욕에 수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32가를 또 우리 한인 분들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패빙을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뉴욕 한인회와 코리아타운 번영회, 뉴욕 총영사관이 맨하탄 보로장과 뉴욕시의회, 뉴욕시 교통국 등의 도움을 받아 이번 일이 가능했습니다. NK 뉴스 김한준입니다. 맨해튼 한인 식당가들 중 A등급을 받지 못한 식당들이 많아 한인타운의 위생 상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재검열이 시작돼 한인타운 식당가들이 위생 검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한인 식당가들을 대상으로 위생 등급제 재검열이 시작했습니다. 한인 식당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검사 결과 A등급을 받은 업소들이 많지 않아 한인 식당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차 검사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한 업소들의 경우 음식에 대한 위생 상태보다는 기계적인 결함이나 검열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긴장을 해 검사관들의 질의 응답에 실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A등급을 받지 못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재검열이 본격 시작되면서 1차 검사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한 한인 식당들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속속히 A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저희가 A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2가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식당들도 모두 A를 받아서 함께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32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식당가 위생등급 심사에서 한인 식당가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계적인 결함이나 문제점들이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